Dzisiejsza umowa, tak bardzo ważna, umowa konsorcjum między Polską Grupą Zbrojeniową a Hyundai Rotem, firmą koreańską, powoduje, że otwiera się jakby przestrzeń na podpisanie drugiej umowy wykonawczej na 180 sztuk czołgów K2, na wozy towarzyszące, to są wozy dowodzenia, wozy amunicyjne, wozy związane z serwisem i naprawami tych czołgów. Otwiera się nowa przestrzeń do współpracy. K2PL 전차 계약과 관련하여 폴란드 대표단이 21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합니다. 폴란드 국내도 국방비사감 논란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 방문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K2PL 전차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방문에 이어 3개월 만에 재방문입니다. K2PL 전차는 2027년 말부터 생산하게 되는데 820대 중 현대로템이 320대를 생산하고 나머지 500대는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인 PGG에서 생산합니다. K2 전차는 폴란드와 공동으로 수출하는 전략도 포함된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820대의 전차 수량은 대규모의 수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계약이 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2차 계약에 이어 군사 전문가들은 길게는 4차 이상까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의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 과정은 지켜봐야 합니다. 820대의 K2PL 전차 생산은 203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이외에도 폴란드와 장갑차를 포함하여 그 외 차량까지 170대 이상을 생산한다고 전해지는데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에는 거의 대부분이 K2EX 버전과 유사합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K2EX 전차가 마음에 드는지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하드킬과 드론 시스템에 더해 6개의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폴란드에서는 13개의 방산업체가 참여하는데 세계 최강의 전차를 보유하게 된다고 기대가 아주 큰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폴란드 정권은 일단 180대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360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나머지 물량 640대는 한 번의 계약은 어렵고 길게는 4차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폴란드 군수그룹 본사에서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이 설립됐는데 이를 통해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K2PL 전차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게 됐는데 PGGSA는 K2PL 및 폴란드화에서 폴란드 부품을 사용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외부 위협이 발생할 경우 특히 중요한 부품 및 예비 부품 생산을 보장받게 됩니다. 현재의 폴란드 정권은 어떻게든 독일과 연합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런 대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은 시작을 하게 되면 경로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폴란드 내에서도 레오파드와의 분쟁은 해결 기미가 없고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총알 배송을 자랑하는 한국도 2차 계약까지 2년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일로 갈아탄다면 가장 큰 문제는 기약 없는 공급의 시간인데요. 폴란드는 마지막 순번이고 이미 수백 대의 레오파드 전차 주문에 여러 국가들이 공급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2A8 54대를 도입하는 노르웨이도 답답한 마음의 황태자가 KMW를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폴란드가 새치기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길게는 2040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뇌의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독일 내부도 KMW와 라인메탈이 레오파드 2A4 전차의 소유권을 두고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전차 공급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폴란드의 턱 밑에서는 벨로루시와 중국군의 합동훈련으로 주변 정세는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유럽의 전차 시장 상황과 폴란드의 상황을 본다면 결론적으로 급한 쪽은 한국이 아닌 폴란드인 것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5년부터 나토와 유럽의 안보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군사력 증강에 소극적이던 독일마저 병력 증강과 군사력 증강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방산 인프라가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도 아닐 뿐더러
유럽 국가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숙명적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란드 역시 방산 인프라가 탄탄한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한국과 미국에는 없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폴란드는 서유럽 국가들이 무기 개발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계약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 폴란드 무기들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은 폴란드에 너무 끌려간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유로사토리 2024 이후 해외 군사 매체들이 K2 전차에 대한 보도를 비중 있게 내고 있는 것도 유럽의 전차 시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토에서는 한술 더 떠 한국이 나토에 가까워졌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의 무기 제조 능력과 군사력이 약하다면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시켜 달라고 해도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비교하면 한국에게는 파격적인 표현인데요. 그 속내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은 현재까지 화두가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 국방 분석가인 Wake Herzinger는 K2 전차가 유럽을 휩쓸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고 반면에 독일은 2023년에 한 달에 한 대의 레오파드 2A7을 폴란드에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그것은 한국이 5년 내에 K2 전차 980대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브레이킹 디펜스는 독일의 전차들은 한국 K2 흑표 전차의 진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보도 내용에는 한국이 유럽 전차 시장을 노리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잠재적으로 한국이 생산한 K2 흑표 전차 중 수십 대의 전차가 폴란드에 빠르게 공급되면서 위협적인 전차 침공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바르샤바가 체결한 145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결과이며 이 거래가 완료될 경우 폴란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군대에서 운용 중인 전차들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폴란드에 도착하기 시작한 K2 흑표 전차 180대 중 첫 번째 전차는 신속한 인도를 위해 한국군 부대 배치를 위해 만든 K2GF입니다. 때문에 한국의 폴란드 진출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2022년 베를린이 레오파드1과 2의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승인을 꺼리고 새로운 전차의 인도 속도가 느린 것에 좌절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많은 레오파드2 운용 국가들을 고려할 때 K2 흑표 전차 진출의 위협은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질문에는 독일과 폴란드, 한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및 작전상의 이유로 적어도 현재로서는 독일에서 한국 전차로 대대적인 전하는 회의적인 답변입니다. 그만큼 레오파드2 운용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란드는 2003년과 2013년에 레오파드 2A4 142대와 2A4 10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샤바는 생산 지분을 받아 방위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2A4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바르샤바는 2020년 초 최종 진행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지상 전투 시스템인 MGCS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며 폴란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 폴란드는 국내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 제공되는 한국의 신형 K2 전차를 급속도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M1A2 전차 250대를 계약하는 통 큰 선택을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자국의 많은 전차들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고 임시방편으로 미 해병대 치장 목록에 있던 M1A1 전차 116대를 추가로 긴급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독일에 더 많은 레오파드2를 요청했지만 독일은 2023년까지 새로운 납품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바르샤바에서 K2 전차를 크게 발전시키려는 정치적인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켰으며 선택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인데 첫째, K2 전차는 성능 면에서 어느 전차에도 밀리지 않는 것과 둘째는 한 대당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셋째는 한국은 빠른 배송과 탄탄한 후속 군수 지원 및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판매 방식에는 동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는 매력 있는 큰 판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2의 생산 라인이 폴란드에 설립되면 차세대 전차인 K3 전차까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K2 전차의 방어력 중에서 유럽에서는 측면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K2 전차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일축합니다. K2 전차는 열대지방과 혹한의 환경에서 전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즉 제한된 기동성으로 측면 공격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남북한 사이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전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2 전차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아래쪽과 후면 장갑을 날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독일이나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평지가 많으며 폴란드의 맞춤형 K2PLN은 측면과 후면에는 새로운 장갑이 추가로 강화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K2 전차는 산악지형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K2 전차의 유기압식 서스펜션으로 인해 주포의 반경이 넓기 때문에 아래쪽의 목표물과 교전하거나 최대 3마일 떨어진 목표물 격파를 위해 위쪽으로 각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풀이하면 높아진 주포는 헬기와의 교전이 가능하며 그만큼 전투 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KMW의 관계자는 현재 독일은 유럽연합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유럽 대륙의 지배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따라서 소규모 국가의 경우 한국과 K2 전차로 전환하는 것보다 레오파드2와 독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기 도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가격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 기간인데 아쉽게도 독일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는 이탈리아가 생산한 M346 훈련기의 추락으로 어수선합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전 국방장관이 TV방송에 출연하여 언급한 한마디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od tej tragicznej sprawy. W sobotę, jutro, miały się w Gdyni odbywać takie uroczystości 30-lecia Gdyńskiej Brygady Lotnictwa Marynarki Wojennej, dzisiaj około godziny 13. Podczas lotu treningowego samolot M346 Bielik rozbił się o płytę lotniska. Na miejscu zginął pilot, który przygotowywał się do tego sobotniego pokazu. On nie podjął próby katapultowania się. Nie wiem dlaczego, może pan powie. Tak, też oczywiście nie znam szczegółów, natomiast... Ale to jest kolejna śmierć polskiego żołnierza. Co się dzieje w tej armii? No? Kłopoty były z samolotami włoskimi Master, polska nazwa Bielik. To była też jedna z przyczyn, dla których zamówiłem koreańskie FA-50. Byłem bardzo krytykowany. Co tu dużo mówić, przez lobbystów, którym się nie podobały samoloty, świetne samoloty koreańskie, wyprodukowane w kooperacji z Lockheed Martin, czyli z tą samą firmą.